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혜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장관님, 11일 날 이틀 전이죠. K-Science and Technology 글로벌 포럼에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 환율 급등과 R&D 예산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환율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사태가 조금 안정화되면 환율이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어요. 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낙관적인 성격이신가 생각을 했어요. 한국 경제는 지금 초토화됐습니다. 계엄 쇼크 동안에 사흘간 시총 71조 원 증발했고요. 외국인 투자금 1조 85억 원 빠졌습니다. 슬라이드 준비해 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냥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뉴욕에 있는 한 헤지펀드로부터 의뢰를 받은 컨설팅 펌에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계엄 알려진 후 몇 시간 내에 보내온 메일이었고요. 4일 새벽 2시 14분에 보냈네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컨설팅을 해달라는 내용이고 국제 투자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상황은 이래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장관님이 해외 투자자라면 지금 이렇게 전국이 불안정한 곳에 한국 주식 안 사겠죠. 투자도 안 하겠죠. 지금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하는 것이 비상계엄인데 윤석열 씨는 계엄으로 국가를 적어도 경제면에서는 비상사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씨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 기다리다가는 나라 다 망하게 생겼고 그래서 경제 부분만 그러니까 과학기술하고 경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잖아요. 많이 그렇기 했습니다. 때문에 그런 포럼에도 가셨던 거고 탄핵 서둘러야 합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경제만 생각하고 말씀하신다면 경제만 생각하고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대답이 어려울까요? 그 문제보다는 빨리 전국이 안정되는 길로 시혜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경제를 대한민국의 경제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 현재 뒤로 가기 시작 추락한 거 끄집어 올리려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탄핵이다. 이유는 경제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씨기 때문에 그게 답니다. 너무 간단한데 해서 정말 나라 앞날 우리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동생 유상범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이시잖아요. 전화해서 내일 꼭 찬성표 던져라 설득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본인의 판단에 그렇죠. 맡겨야 된다고 본인의 생각합니다. 판단을 믿어야죠. 맡겨야죠.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아까 대통령 거리시 서열이 네 번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 권한을 가지고 계신 큰 직무를 행하고 계신다면은 그저 동생분한테 전화해서 경제 상황 설명하고 한국 투자 지금 다 끊기게 생겼고 주식 시장 다 말아먹고 있고 인지하고 한 표라도 탄핵 찬성해라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힘드시면은 전화하신 후 저에게 바꿔주세요. 제가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규 지금.